저기 옛날 객무대 터인데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어요. 아, 보기에는 여러 수백 년 된 것 같은데 나무 가운데가 다 비어버렸어요.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어요, 이게. 왔다, 와서 지낸 게 왔답니다. 왔다는 청와대의 3대 나무 중에 하나, 주목나무를 보고 있습니다. 주목나무는 수령이 730년 됐습니다. 임금님의 늘이나 고급 활의 재료로 사용되는 나무라고 합니다. 그런데 보세요, 이 주목이라는 나무가 가운데가 다 비어버렸어요. 청와대 객무대 뒤쪽에 있는 이 주목나무는 우리나라의 산지에 골고루 퍼져 있는 키 큰 침엽수입니다. 살아서 천년, 죽어서도 천년 간다는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. 갱이롭고 아름답습니다.